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JHS 페달스. 오, 짠. 와우, 오렌지 완전 와우. 상큼 달콤, 상큼 상큼한 색깔의 오렌지 색깔의 뭔가 반짝거리는 그런 페달이네요. 볼륨 컴프 그리고 EQ 블렌드가 있는데요. 여기 절트라는 이 토글 스위치가 좀 뭔가 한 몫을 할 것 같은 네, 그런 기분입니다. 오, 뭔가 기능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사실 그렇죠. 뭐 컴프레서니까 여러분들 입맛에 좀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무게는 그렇게 무겁진 않고요. 한번 봐볼까요? 270g. 네, 이 정도 크기에 260g, 270g 정도는 이제 기본으로 생각이 들죠. 아, 그러면은 우리 JHS 페다스의 퍼프 앤 필. 네, 한번 사운드 들어보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야. Yep. 자, 상큼한 녀석이 왔어요. 오렌지. 네. 오렌지 앰프인가요? 그렇죠. 오렌지. 저 딱 그 생각했는데 어떻게 똑같아. JHS 이펙터 펄프 앤 필. 버전 4입니다. 버전 3가 있어요. 버전 3는 노브가 3개야. 아. 하나, 둘, 3개. 뭐 버전 2는 2개겠죠? 그런가요? 버전 1은 하나인가요? 난리도 아니네요. 네, 무튼 버전 4 우연의 일치인지 어쨌든 노브가 4개고요. 얘는 컴프레서와 프리앰프 기능이 있습니다. 볼륨, 컴프, 그리고 블렌드, 그리고 EQ, 그리고 여기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요. 얘 덜트라고 써져 있어요. 얘가 뭐 덜티한 좀 더스트, 먼지, 좀 질감을 좀 그립감을 좀 더 살려주는 그런 좀 지글지글해지나 봐요. 네, 좀 그런 느낌을 좀 주는 노브인 것 같습니다. 자, EQ의 범용성이 굉장히 크다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함께 보죠. 우선 다 12시 방향에 아, 이게 여기에서 컴프레서가 먹는 소리가 들리죠? 네, 네, 찌부러지는 소리. 자, EQ 먼저 조작해 볼게요. 네. 하이 EQ인데도요 컴프가 좀 잘 먹어서 오, 몽글몽글한 하이 느낌이 좀 나요. 자, EQ. 완전 특화된 사운드. 김잽잽병원. 네. 김잽잽님. 네, 컴프레서 올려볼게요. 네, 컴프레서 거의 안 넣은 거고요. 좀 눌러주면요. 깔끔하게. 이 잽잽이를 네. 끄고 한번 해볼게요. 끄고 하면 되게 꺼칩니다. 좀 사운드 흩어지죠. 미싱샷이 많죠. 미싱샷도 많고 네. 좀 벙벙거리는 애들이 많죠. 이게 딱 정리를 하죠. 네, 이제. 컴프레서를 네. 예. 네. 못하겠다. 김잽잽님 네. 어디 가세요? 뭐 이제 벼농사하고 모내기 했으면 거기 이렇게 벼들 묶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딱 잡아줘요. 딱 잡아줘요. 사운드를. 이렇게. 네. 자, 우리 블렌드 한번 넣을게요. 근데 얘는 좀 열어주는 느낌이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좀 많이 닫혀있네요. 컴프레서 소리를 더 많이 집어넣는 거겠죠. 네네, 맞아요. 자, 우리 뒤 드라이브 한번
쫀득쫀득하네요. 쫀득쫀득. 네. 네. 우와. 우리 그러면은 우리 토글 스위치. 네. 너트 한번. 예, 예. 아까 전에 이걸 우선은 클린톤으로 다 맞춰놓고요. 토글 스위치 온 했어요. 좋다 이거. 아이고. 서스틴 길어지는 효과도 분명히 있었어. 그렇죠, 그, 그렇죠. 컴프레서는. 원래 예, 컴프레서는 좀 질감도. 그리고 옆에 보시면요, 로우 프로파일 게인 컨트롤이 있어요. 네. 예, 여기 예. 여기 레프트로 이렇게 해놓으면 예. 네 이거를 사용해서 좀 강력한 출력의 전체 주파수를 부스트 시키는 네,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네. 여기 저 밸런스 아웃도 있고요. 네, 밸런스 아웃. 이거는 이제 밑 뭐 콘솔로 바로 빼거나 네. 뭐 인터페이스에 연결 가능한 네, 이쪽에는 네. 버퍼랑 더트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더트,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있고요 십자 드라이버를 할 수 있고 이건 네. 드라이버로 탁 이렇게 하면 네, 버퍼 온 오프 스위치도 있네요 네. 온 해놓으신 게 좋아요 네, 네. 지금 온으로 되어 있네 굳이 아, 끄지 마시고 맞아 네. 맞아 어쨌든 질감 자체가 다 요 조그만데 좀 기능이 엄청 다양하네요 되게 아기자기하게 네.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럼 자기 스타일대로 스튜디오 사운드를 만들어내서 자기가 공연이나 연주 중에 그거를 그 사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베이스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베이스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좋겠다. 베이스 있으면 더트에서 살짝 넣으면 그렇죠. 그냥 드라이브도 살짝 있고 좋네. 질감 자체가 약간 자글자글하면서 네. 뭔가 좀 댐핑 있는 베이스의 느낌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좋네요. 여기 가격대가요. 358,000원이에요. 35만원 넘어가면 네. 약간 좀, 아, 비싸다라는 게 좀 있으니까. 여기 가슴이 좀 아프죠. 막, 이거 출혈이 크다, 뭐 이런 느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58,000원. 근데 원래 판매가가 448,000원인데? 뿅! 한 9만원 정도 깎았네요. 기분 좋은 가격으로 358,000원. 근데 이제 EQ나 컴프레서 자기가 좀 이게 플레이가 지저분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음역대의 그런 방해 음이나 사운드를 좀 깔끔하게 만들고 싶으면 그래서 컴프레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왜냐면은 제일 마지막에 포장할 때 되게 좋잖아요 모든 사운드 그렇죠. 이펙터 이펙팅에서 예 그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358,000원 한줄평 생각해 주시죠 자 시청자 한줄평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자이아틱, 소틱 이펙터, 소울 드리븐. 우리 예전에 반짝반짝 거울 같은 그런 이펙터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 줄평 중에서 이거 되게 이번에는 재즈 베이스 조아님이 한 줄평도 달아주셨어요. 뿅. 소울 드리븐 나발이고 뭐 재현아 이쁘다 이렇게 해줬는데 네. 그 밑에 한 줄평까지 네. 달아주셨네요. 가끔 사먹는 비싼 아이스크림이라고. 이번에는 좀 잘하셨네요.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평 주시죠. 네. 통째로 갈아 만든 오렌지 주스. 예. 거기에 그러면 껍데기도 있고 뭐 알맹이도 있고 네. 뭐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요트가 되고 싶은 돛담배. 근데 엄청 돈을 많이 들였어. 뭐 기능도 많아. 근데 돛담배야. 예. 아직까지 돛담배. 그 컴프의 기능 자체적인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는 건 좋은데 우선 컴프레서의 기능 자체 충실한 점은 조금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좀 아쉽죠. 예,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어서 요트가 되고 싶은 돛담배. 에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짜잔. 케이크 대 와인. 358,000원.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맞다면 제가 전라도 사투리를 이제 많이 배웠어요. 보성뿐 네. 아니셨어요? 보성뿐? 아니 저희 할머니가 거기 계시고 저는 서울에 살았는데 네. 전라도 사투리 구수하고 좋습니다. 아따 우리 네. 해보시죠. 네. 거시기 하죠 그 6.5대 네, 7점. 네. 네. 아무래도 그 스튜디오급까지는 아니라서
좀 그리고 근데 이제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 좀 이런 점수를 받은 것 같고요. 여러 마리 잡으려다가 그렇지 몇 마리 못 잡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우선은 공연장에서 쉽게 그냥 맘 놓고 쓸 수 있는 수 있지. 그런 막발 보시면 돼요, 막발.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JHS 페달스의 네. 펄프 앤 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게 될 네. 건데요. 무슨 리팩터가 있는지 참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궁금합니다, 저도. 예, 한 주 동안 좋은 사운드와 그리고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볼게요. 안녕.